내가 오늘은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쓰고 있는데 피부 상태가 아주 쫀쫀해요. 건조하고 뭔가 메말랐었던 내 피부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제가 이걸 영상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에 밤늦게 보고 있을 텐데 저한테는 지금 해뜬 너무나도 이른 아침이에요. 또 지금 이제 막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살짝 물기만 닦아준 상태고요. 오늘 아침은 제가 모닝케어 루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라이브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조금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요한 날, 조금 특별한 날, 내가 오늘은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날 있잖아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찐 모닝케어 루틴 영상을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일단 여러분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그 클렌징 폼은 라시엘레의 곡물 클렌징 파우더 워시를 사용을 했어요. 요즘에 정말 잘 쓰는 파우더 워시고 여름쯤이었나 라시엘레 클렌징 오일을 제가 광고를 했었거든요. 광고를 하다가 우연히 곡물 파우더 워시까지 제가 그냥 사용을 해봤거든요. 너무 괜찮아서 그 뒤로는 제가 꾸준히 지금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매번 아주 탈탈 털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클렌징 오일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파우더 워시가 더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단 각질 제거를 살짝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 쓴 것도 소개를 해야 되겠죠? 더마픽스의 비타 콜라겐 마스크 팩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올영에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얘는 무려 40분이나 붙여놔야 돼요. 저같이 그냥 핸드폰 주구장창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괜찮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엄청 촉촉하거나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유색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변해요. 얘는 조금 더 써봐야지 알 것 같고 요즘에 정말 페이보릿으로 잘 쓰고 있는 거는 이니스프리 블랙티. 아 다시 블랙티의 계절이 찾아왔다. 다시 이니스프리 블랙티가 슬금슬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쓰고 있는데 피부 상태가 아주 쫀쫀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얘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백화점의 갈색병 저렴이랑 똑같다고. 근데 써보면 느끼는 게 갈색병 저렴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상이다. 약간 뛰어넘었다. 얘가 좀 제대로다. 요즘에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요즘에 제 피부를 책임져주고 있는 찐 나이트 케어 루틴에서 잘 쓰는 마스크 팩입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앰플도 잘 쓰고 앰플은 남자친구랑 저랑 아주 탈탈탈 비워서 쓰고 있는데 그 앰플을 찐 고농축으로 마스크 팩으로 담아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은 건조해진 상태니까 에어샷 먼저 써줄게요. 저는 레벨 3를 놓고 아침에 템핑 기법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모공 조여줍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관리는 하지 않는데 오늘은 오후에 라이브도 있고 요즘에 시간도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가 쉬운 얼굴은 아니었는데 에어샷 쓰고 나서는 모공이 진짜 쫀쫀해지고 이게 뭔가 블랙헤드까지 케어해준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정말 단순히 모공 쪽을 케어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모공이 고민이거나 아니면 화장이 잘 안 먹으시는 분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약간 탄내가 나거든요. 오징어 구운내? 그거 왜 나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솜털이 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솜털까지도 태워먹고 있어요. 약간 건조해지거든요. 피부가 당기고 지금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모공은 조금 쫀쫀해지는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꾸준히 써야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아드망의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예요. 이건 지금 공병 하나가 또 나왔고 지금 한 통을 또 쓰고 있습니다. 피부결 따라서 정돈만 간단하게 해주고 목까지도 쓸어줄게요. 이거 엄청 크고 확실히 한 번만 쓸어도 수분감이 쫙 느껴지니까 건조하고 뭔가 메말랐었던 내 피부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정말 써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여름에는 그 초록색깔 패드를 잘 썼는데 겨울에는 이 파랑색깔 패드가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 해주는 거는 괄사예요. 이거는 페이스팩토리에서 구매를 한 괄사인데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붓기 빼주거나 림프절 순환을 해주려고 아침에 꼭 해주고 있어요. 다른 토너 패드를 쓰면 조금 건조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앰플이나 에센스를 써줘야 되는데 아드망은 촉촉해서 토너 패드 하나만 써주고 괄사 문질러줘도 아주 충분하더라고요. 이걸로 얼굴 부위 쓸어주고 약간 붓기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섬세한 부분으로는
눈가 쪽도 이렇게 관자놀이랑 쓰러집니다. 우리가 은근히 요목쪽 근육이 안 쓰고 짧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도 꼼꼼하게 케어해주면 아주 좋아요. 혹시라도 약간 괄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꿀팁도 있는데요. 얘는 비원츠의 아이 세럼 스틱이라고 해서 눌렀을 때 세럼이 같이 나오니까 한 번에 올인원으로 케어할 수가 있어요. 약간 괄사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귀차니즘이신 분들은 저 아이 세럼 스틱으로도 이렇게 문질러 주거든요. 이 안면 근육. 이쪽도 꾹꾹꾹 눌러서 문질러 주고 눈 아래 애교살 쪽도 볼륨감 살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진짜 눈에 붓기가 엄청 금방 빠져요. 오!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저는 넘버즈인의 토너를 한 겹만 얇게 발라줄게요. 이거 올 가을에 구매했는데 벌써 이만큼 썼어요. 엄청 빨리 썼네. 저녁에 잘쓴 앰플은 이니스프리 블랙 템플. 요거는 정말 써본 분들은 다음날 피부결이랑 피부 컨디션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써본 사람들은 약간 극찬하게 된다는 극찬 앰플이라고 제 영상에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요것도 저녁에 잘 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쓰는 거는 요거 아드망의 모이스처 부스팅 앰플도 잘 써요. 얘는 안에 편백수 추출물만 84%가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뭔가 찐 사골 우려낸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하바하 파할 라하를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그럼 나는 각질 제거가 필요한데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안에 유산균 발효물을 넣어가지고 그 어떠한 아하바하 파할 라하보다 더 유연하게 더 순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잘 쓰내고 오늘은 아침이니까 이거 써주거든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살짝 묽은 느낌이어가지고. 가볍게 올려주고. 근데 어성초 앰플 쓰면 신기한 게 제가 아까 문질러가지고 붉어졌잖아요. 이거 올려놓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붉어졌었던 울긋불긋한 느낌이 금방 가라앉아요.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요거는 AGR의 부스터 힐러라고 화장품 흡수 높여주면서 피부에 광채 나게끔 도와주는 친구거든요. 저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쓸 수가 있고, 스킨케어 잘 먹게 도와주기도 해서, 뭐, 수분, 콜라겐, 비타민, 이렇게 입자가 조금 무거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썼을 때 효과가 정말 정말 좋아요.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루에 5분 정도 투자한다는 그 시간을 빼고서는 진짜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앰플까지 해주면 거의 끝났고, 제가 꿀팁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 AGR, 요거 진짜 잘 쓰잖아요. 저도 잘 쓰는데, 요걸 부스터 젤이랑 쓰고 싶기는 하지만, 약간 찝찝하다, 뭔가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교도 해보고, 네페리의 코스메틱 존 매니저님이 추천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요거예요. 이츠스킨의 파워텐 포뮬라 LI 수딩 젤 크림. 그 어떠한 젤 크림이랑도 다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이게 가장 전도율, 그러니까 전달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요젤 크림이랑 그리고 수딩 젤이랑 수딩 젤을 써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걸 영상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거 AGR 쓰고 있는데 부스터 젤이 조금은 찝찝하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진정 효과까지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요거 수딩 젤 크림 써보세요. 이츠스킨 거거든요. 저도 써보고 있는데 만족도도 꽤 괜찮고 얼굴에 썼을 때도 진정 효과까지 같이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저녁에 쓰고 있는데 아주 아주 만족스러워서 이것도 한번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셀파렉스 포 우먼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31분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친구들이 영양제 선물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셀파렉스 좋다고 셀프 광고를 많이 하고 다녔더니, 친구들이 다 셀파렉스 이거를 많이 보내줬어요. 오늘 또 셀파렉스 포 우먼 한포또 먹어요. 이건 제가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제가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아침이니까 진짜 찐으로 먹어주고요. 외출할 때또 가지고 나갈 거는 요거. 세리번 데이 트리플 가지고 나갈 거고, 저희 플래너님이 추천을 해주신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스키니랩의 모로실 다이어트 C3
4개 정도는 먹어보고 오늘이 5개인데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걸 영상에서 올리니까 그 웨딩 플래너님이 아랑님 그 다이어트가 고민이시면 제가 추천 하나 해드려도 되냐고. 근데 뭔가 웨딩 플래너분이 추천을 하는 건 또 약간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야 당장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거를 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요거 먹고 있는데 약간 나름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조금 더 먹어보려고요. 근데 제가 먹고 있는데 뭔가 플래너분의 추천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짜잔 요렇게 요것도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하고 있는 진짜 리얼 찐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해봤어요. 정말 오늘은 공을 많이 들이고 신경도 많이 쓰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피부에 완전 집중되게끔 해본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때요? 지금 피부 상태 완전 반짝반짝한가요? 어때요? 완전 좋아 보이나요? 저의 꿀팁 많이 담은 영상 그리고 저의 애정 많이 담은 영상이니까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